자, 오늘은 전기가 흐르면 전자석이 되는 실험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키트에서 건전지 두 개를 꺼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석, 네,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자석도 하나 꺼내고요. 일단 플러스 거기다 붙여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붙여야겠죠. 네, 그 다음에 굴러다니니까 굴러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끼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먼저 할게요. 이쪽이 이제 플러스 V고, 이쪽이 마이너스 V입니다. 자, 건전지 준비됐고, 그 다음에 전자석이 될 에나멜선이 감긴, 네, 에나멜선에 감긴 못입니다. 나사못인데, 끝은 이렇게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석 집게 전선이 있습니다. 자석 집게 전선이 있는데, 네. 자, 빨간색 쪽에 플러스를 붙이고, 네. 끝에다가 이렇게 집게 전선을 물립니다. 이렇게 물리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에다가도 물리고, 자, 이제 나중에 붙일 겁니다. 지금 붙이지 않을 거고요. 자, 지금은 전자석이 아니니까 얘가 붙지 않아요. 이렇게. 네, 붙지 않습니다. 붙지 않죠. 자, 그러면 자석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기가 흐른 다음에 자석이 되니까 얘를 붙여볼게요. 자, 보세요. 자, 붙입니다. 그럼 자석이 금방 됩니다. 자, 붙여볼게요. 네, 붙죠. 두 개. 네, 세 개까지 붙일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더 세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전지를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자, 하나 더 해보면, 나오네요. 네.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에 붙이죠. 플라스틱에 자석을 붙입니다. 자, 세 개가 되죠. 네. 그럼 자,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아, 지금은 세 개가 붙었는데, 만약에 세 개를 연결하면 몇 개가 붙을까요? 자, 그래서 한두개더 갖다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연결하겠습니다. 지금은, 네. 자석이 아니죠. 자석이 아니에요. 네, 붙입니다. 자석이 되겠죠? 붙여봅니다. 오, 네. 이번에는 다섯 개가 지금 붙었어요. 다섯 개가 붙었죠? 더 세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다섯 개도 한번 해보세요. 두 명이 같이 하면 할수 있겠죠? 세 명이 같이 하면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쪽만 자석이, 이쪽은 자석이 안 될까요? 이쪽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자, 뗍니다. 반대편으로. 네, 여기도 자석이 되죠. 네. 그럼 가운데는 어떨까요? 가운데. 정 가운데. 정 가운데에다 붙여볼게요. 안 붙죠? 그래서 양 끝만 자석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구 자석과 똑같아요. 가운데는 자석이 안 되고 끝만 자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자석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스위치를 떼볼게요.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떼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뗐을 때 얘가 어떻게 될까요? 자, 떼보겠습니다. 네, 떨어지죠. 그래서 전기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고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자석이 안 됩니다. 자, 이게 영구 자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